안녕하세요. 제이 미술실입니다. 네, 오늘은 볼펜 그림으로 계속 그리고 있는 과정이었죠. 그래서 마동석 배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동석 배우는 이제 조만간 범죄도시 3 영화가 나온다고. 네,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배우입니다. 그래서 1, 2까지 다 봤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번에는 마동석 배우를 그리면서 제가 좋아하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완성도를 좀 높여보려고 합니다. 네, 배우의 특징이 강한 그런 포토 그림인 것 같죠. 이 사진을 보고 제가 마동석 배우의 특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머리는 스포츠 머리에 네, 형사로 나온 그런 배역을 갖고, 그리고 땀 흘리면서 액션 영화 포스터죠. 네, 그래서 네, 이렇게 보면 조금 이제 명암 처리가 이제 조금 어둡게 나오면서 얼굴 특징이 강한 빛의 처리 표현이 되어야 되겠죠. 네, 그리고 표정도 명암, 이 땀방울 같은 것도 이제 섬세하게 좀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청색 볼펜으로, 파란색 볼펜이죠. 네, 그래서 어느 정도 스케치를 잡아놨습니다. 네, 그래서 조금 더 명암을 톤을 어두운 블랙 볼펜도 또 같이 하려고 합니다. 네, 그래서 준비를 해놓은 와중에 처음에는 이제 조금 톤을 더 밀도 있게 완성도 높게 잡으려는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제 청색으로 들어갔다가 특징을, 네, 그리고 이런 피부 표현이나 질감 표현을 조금 더 톤을 잡을 계획으로, 네, 쉬엄색도 그렇고, 네, 쉬엄 턱수염도 났죠. 그래서 이 표정이 이제 액션 배우의 표정을 강하게 땅까지 흘리는 그런 특징을 표현해야 되니까, 네, 요건 거는 조금 명암이나 이런 게 좀 밀도를 높여보려고, 네, 노력해 보겠습니다. 네, 그러면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진행해 보겠습니다.